옳죠.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관역 출신이라면 이런 날 꼭 떠오르는 게 있죠. 그 잊고 싶어도 그냥 그냥 저 밑에서 그냥 촤 떠오르는 그 훈련. 바로 여러분 혹한기 훈련입니다. 흐르는 땀방울도 그냥 곧바로 얼려버리는 그 영하의 날씨에도 그럼 만렙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그런 훈련이죠. 자, 지금까지 보셨던 혹한기 훈련 중에 최대 규모의 혹한기 훈련이 제 20기가 여단에서 펼쳐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가만. 지난 2월 7일부터 11일까지 20기갑 여단의 주야간 혹한기 전술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지역도 강원도 홍천, 인제, 양구 일대까지 폭넓게 진행됐는데요. 아까 창설 이래 최대 규모라고 했죠. 장병 1,700여 명, K1 2원 전차, KU-15 A1 자주포 등 궤도장비 160여 대와 차량 190여 대가 동원됐답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진행했는지 살펴보죠. 먼저 국지도발 대비작전 훈련과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적포탄 낙하 상황을 가정한 전차 군환 훈련, 그리고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기계화 보병의 전술훈련도 이어졌고요. 적포탄으로 다리가 파괴된 상황이 부여돼서 도량전차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사격훈련도 있었는데요. 전차 승무원 자격사격인 TCQC 고정표적과 이동표적 사격에서 장병들은 1.1km 거리의 표적 중앙을 정확하게 사격하면서 혹한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사격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다음은 전술지 집결을 위한 부대 이동, 무려 57km를 기동하는 훈련이었는데요. 대규모 전차와 차량이 장거리를 안전하게 기동을 해야 하다 보니 출발 전 도로와 지형을 확인하며 위험 요소와 우발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은 기본. 거기에 대대별 출발 시간을 나누고 교차로나 차량 합류 지점에 교통통제관을 배치해 안전과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기갑 여단의 4시간여 동안의 이동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는데요. 목적지에 도착 후에 인지를 구축하고 훈련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날 대규모 기동 훈련으로 거점을 점령한 부대는 대대별로 흩어져 전술 훈련에 나섰는데요. 공병대는 살포시 지뢰지대 구축 훈련을, 포병대들은 KU-15 A1 자주포 진지 변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뢰가 살포시이야? 퓨! 지뢰가 깨끗이 훈련에서는 절대 안 써. 이거 뿌린 다음에 어떻게 죽어야 돼? 근데 여기서 했잖아. 오이탄을 가져가자. 똑똑하다. 역시 자, 마지막 훈련은 안전하게 부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해요. 잘 나갔다가 잘 들어오는 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방금 출입기자실 딱 나가 있다가 뉴스 봐봐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절대 안 나가고 빡! 본인은 절대 안 나가게. 나 빼고 다 나가려고? 와, 이 나쁜 방송국. 자, 뭐 이렇게 힘든 훈련을 거치고 나면 겨울쯤이야. 너무 춥지. 영하 15도의 추위에도 묵묵히 나라를 위해 훈련에 집중하는 우리 든든한 장병들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는 거겠죠. 유튜브에 투표가 있어 한층 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는 맛이 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 오늘따라 표정들이 왜 이렇게 살벌해. 안녕. 야,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냐. 와, 오늘따라 오늘따라 진짜 내가 눈치를 보고 있었어. 지금 어떻게 쳐야 되나. 우리는 조폐를 사랑합니다. 요호!